오늘도 1분 너바 소식 고고! 평소 독설로 유명한 스킵 베일리스는 케빈 듀란트가 의심할 여지 없이 NBA에서 최고의 선수이며 듀란트를 르브론 제임스와 비교하는 것은 그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네요. 전 피닉스 출신의 선수 맷 반즈는 서부 컨퍼런스에 강팀들이 많기 때문에 피닉스가 다음 시즌 파이널에 올라갈 수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켄드릭 퍼킨스는 다음 시즌 벤 시몬스가 필라델피아와 함께 개막전을 치를 것이라 믿습니다. 클리블랜드 신인 에반 모블리는 자신이 선호하는 팀이 오클라호마라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샤킬 오닐이 현재 NBA 선수들은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과거 1994년 파이널에서 휴스턴에게 패한 뒤 만약 여러 슈퍼스타들이 모이는 게 가능한 줄 알았다면 자신은 하킴 올라주원에게 갔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NBA가 750억 달러의 새로운 TV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2025년 셀러리캡 상한선이 무려 171밀리언 달러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